자, 이어서 권현우 선수와 김성우 선수의 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. 명문 팀 간의 또 대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아, 체육관의 자존심도 좀 걸려 있을 것 같은데요. 아, 저도 짝입니다. 아, 자, 돌려차기 피해냈고요. 케이지로 몰았습니다. 킥 캐치. 식으로 지금 좀 막고 있어서. 네. 한 번만 그렇게 하보면. 자, 권현우 선수가 좀 무에타이에 약간 좀 익숙해져 있는 모습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킥 이후나 펀치 이후에 크로스 싸움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. 네. 킥을 막아내고 오! 브레이크! 아, 지금 확실히 이 무에타이의 움직임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. 자, 펀치 계속 밀고 들어갑니다. 김성호가 좀 밀립니다. 네, 아, 지금 김성호가 좀 많이 막고 있습니다. 김성호. 자, 지금 이제는 시야도 좀 많이 제한이 될 텐데요.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괜찮아요. 조금 아쉽네요. 마무리가 조금 들어갔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. 네, 아, 지금 권현우 선수 웃고 있습니다. 아, 바디 강력하게 들어갔습니다. 지금 크로스 카운터. 킥으로 헤드킥까지. 자, 끝나고 바로 뿡 하는데 이게 바로 스포츠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? 네, 그리고 또 두 선수 다 나이는 보면 10대들이에요. 자, 지금 아, 좀 박빙일 것 같은데요. 어떤가요? 아, 저 홈코너가 좀 많네요. 네, 권현우 선수가 7개의 패스를 받으면서 합격했습니다. 인대 손상이긴 한데 그 고정을 해야 돼요. 기본적인 게 고정 치료니까 얼음 마사지 좀 해야 되고 그 구목 저희가 구목 고정 해줄까요? 네. 조금 다음 경기는 없어요. 다음 경기 이제 나갈 것 같아요. 괜찮겠어요? 참고 해야죠.